전국 청년 작가들의 창의력과 실험성이 돋보이는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 2018 비천시회가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욱 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구멍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듯한 푸른빛의 가시 줄기들. 가시는 날카로운 반면 줄기는 혈관처럼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어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광주 출신의 여성 작가 윤세영의 생성지점이란 작품인데요. 작가가 아이를 낳을 때 경험했던 고통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하정웅 청년 작가 초대전인 2018 비천시회는 젊은 작가를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하정웅 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의 뜻에 따라 2001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모두 94명의 청년 작가들이 이 전시를 통해 배출됐다고 합니다. 현재 광주미술을 대표하는 청중장년층 작가들 대부분이 하정웅 청년 작가 초대전을 거쳤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 지역 청년 작가들에겐 선망의 전시라고 하네요.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전시에선 5개의 시도립 미술관 큐레이터 회의를 통해 22명의 작가를 추천받았고 그중 5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각 지역 작가들 별로 전시실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장르별 형태적으로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에 주목하시어 관람하시면 좋은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출신의 이은영 작가는 캐나다 몬트리올의 공원 묘지에서 느낀 감정을 작품으로 구현했는데요. 공간을 가득 메운 쓸쓸한 영상과 이질적인 오브제들의 조합은 현실과 비현실을 잇는 오묘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전북 출신의 조각가 김성수 작가는 금속으로 만든 조각 작품을 전시했는데요. 병정인형, 곰, 거북이 같은 작은 금속 조각들이 옥타곤이라 불리는 팔각형의 금속판 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옥타곤 위의 조각들은 뭔가를 향해 끊임없이 올라가는 형상인데 하나의 목표를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전체적으로 좀 몽환적인 느낌이 들고 비전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에게 어떤 영감이나 생각의 이제 다양성을 비춰주는 것처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각기 다른 매력의 청년 작가들이 만들어낸 신선한 기획전 제18회 하정웅 청년 작가 초대전 빛2018은 9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가볼 만한 공연 전시 소식입니다. 10주년을 맞은 뮤지컬 삼총사가 돌아왔습니다. 왕실 총사를 꿈꾸는 청년 달타냥과 프랑스 친위부대 삼총사의 모험과 우정을 그린 이 공연은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29일까지 계속됩니다. 41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인생 제2막을 시작한 서양화가 정동의 개인전이 진행 중입니다. 독창적인 화풍이 돋보이는 이 전시는 8월 1일까지 계속됩니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오감만족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체험전은 뉴스케어 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9월 9일까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문화산책이었습니다.